그러면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중간 그런 연구 결과니까 네. 그래도 이 격차가 아주 뚜렷한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항상 그렇죠. 마이너스고 네, 그렇죠. 여당은 네. 이거 한번 확대해 보시죠. 이거 사람들이 좀잘 보시게. 이게 이제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해 예, 볼까요? 네. 더불어시민당인데. 보시죠.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죠? 예, 여기가 더불어시민당의 격차입니다. 예,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인데 대부분 플러스 값입니다. 15 이렇게 플러스. 그런데 여기 이제 경쟁자인 야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쭉 내려가시더라도 내려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15, 10 이렇게 해서 253개가 다 이렇게 꼭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통계적으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니까 항상 야당은 당일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사전 득표율이 낮은 거죠. 그리고 이런 거가 253개가 항상 마이너스 10을 기록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수상한 증거죠.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어젯밤에 그 이제 비례대표 부분에서 어떤 조작의 정황을 이제 처음 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조작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중간 어떤 그 확인 과정에 아직 있는데 이 자료를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도 급히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떤 증거인멸의 정황 지금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조작이 됐다. 확실하다라는 내용을 먼저 국민들께 빨리 알리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전 이것도 지금 이제 말씀도 의혹이 굉장히 강하다 정도 네. 표현해 네. 놨겠네요. 그러나 의혹이 아주 강하다. 네, 그러나 이것을 더 분석하면 할수록 의혹이 더 강하게 더 나오는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좀 보셔야 될게 사전하고 이 사전하고 당일 차이 이렇게 봤는데요. 더불어시민당 예를 놓고 보면 사전과 당일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계산을 했을 때 투표수를 계산했을 때 사전과 당일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비율. 네. 비율이 과하게 한 정당은 높다. 사전이 한 정당은 과하게 낮다. 이걸 보는 거고요. 그럼 네. 이게 비율이란 이야기죠. 네네. 그럼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100입니다. 네. 백분율로 따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100을 한 다음에 그렇죠. 네. 100분의 사전 득표율, 네. 100분의 당일 네. 득표율 네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개념은 다꼭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정확하게는 그 전체 합계 중에서 사전 나누기 전체, 당일 나누기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나온 겁니다. 사전 나누기 전체 네. 총 득표율. 네. 그래서 사전 득표율 나누기 총 득표율. 네. 예, 말씀해 그래서 보시죠. 득표율이 뭐 58%다. 뭐 여기 보면은 57%, 63%다. 이게 뭐 말도 안 되지 않냐? 또라고 또 정확한 이게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의를 또 많이 여러분 하셔가지고 보시죠. 네. 그게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사전 득표율 나누기 그총 득표율 빼기 네. 총 득표율 분의 분해? 사전 네. 득표율 총 득표율 득표율 분해? 분의 당일 득표율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더불어시민당은 이렇게 일정한 수치로 플러스를 네, 기록하고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또한 네. 번더 보시죠. 자, 예. 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도 좀 야성이 강한 그런 곳이죠. 네. 무의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20%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 예. 위에는 서울 지역인데, 다른 데 지역도 비슷합니다. 아. 약간 호남이라든지 특이한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서울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역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이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예, 어려운데요. 표가 괜찮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컨트롤이 잘 보시죠.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친박 식당도 대단히 네, 이렇게 좀 숫자가 크네요.
이것도 조금 이제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합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제 지금으로서는 열린 우리당은 뭐 33%. 항상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 우리당은 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20%대를 네. 이렇게 기록하는. 이게 열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 신민당보다 더 크죠. 네네. 그럼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저 전체 표가 또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분석 부분 분석을 못했는데. 그다음 딴 데는 별로 없죠. 일부러 이쪽을 더 밀어준 것 같은 이제 정황이 보입니다. 분위기가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전체 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수치를 이런 경우는 그래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네, 이건 이제 득표수가 작기 때문에 네. 이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걸 너무 불규칙적이고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기독 자유 통일당을 보시면은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절대 네, 이게 네,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이렇게 심한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봐도 뭐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나와 있네요. 네.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가.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비례 정당이 항상 플러스고, 네. 어떤 데는 항상 마이너스고, 네. 이 자체가 상당히 통계 조작이라든지 통계적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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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통계는 그런데 통계에서 이제 살짝 분위기 전환해서 다른 얘기 좀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지지자 그 당원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떤 게 이상하냐면, 그 기독자유통일당 분들이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근데 이때까지 선거를 이제 꾸준히 이제 나오셨는데, 후보자를 배출, 그 이제 비례를 이제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 좋았죠.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도 했고, 분위기가, 더 많이 표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근데 지난 총선에 비해서 더 떨어졌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저도 같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왔는데, 네네.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표를 빼앗겼다. 네. 누가 우리 표를 훔쳐갔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이상함을 느꼈다.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겠네요. 관련이 마이너스 있을 숫자.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마이너스 숫자니까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네. 현저하게 네. 사전 득표율이 낮았다. 네. 그럴 수가 있냐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제 같이 지역구를 또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에 연구한 사례를 경우에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네. 통계라기보다도 그냥 일정한 상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어쨌든 좀 참고해야 될 건 지금 중간 그 브리핑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변수들을 넣는데 어쨌든 이건 그걸 감안해서라도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이제 첫 번째는 야당은 항상 플러스.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항상 낮아가지고 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네네. 또 여당 같은 경우는 항상 당일 득표율보다 사전 득표율이 높아가지고 플러스를 네. 기록하고 여당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더불어 신민당과 열린 우리당 같은 그런 여당 같은 경우는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네. 뭐 30% 40% 되고 네. 또 30% 40% 수치 면에서는 더불어 신민당에 비해서 열린 우리당의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뭐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또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새벽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 네.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율이 배가지고 항상 네. 예, 사전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많이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가운데서 특히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40%대로 빼앗긴 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구자로서 충분히 엑셀 분석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네. 뭔가 이렇게 표가 부당한 방법으로 네. A당에서 B당으로 옮겨간 것 같다. 네. 그런 의혹을 강하게 갖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리서치 하시면서 많이 느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지역구 같은 경우는 특정 후보의 표를 특정 후보로 옮겼다. 이런 거라면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정당의 어떤 정당표를 어떤 정당으로 옮겼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마음대로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뭐 통계적인 개입을 하려면은 네. 지역구는 이렇게 이 섹션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건 네. 훨씬 쉽지 않습니까? 네. 항상 간단해야 되거든요. 네. 조작은 간단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는 일일이 다 후보별로 동별로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퍼센트만 비율을 조절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정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중요한 당들이 있는데 이런 여기가 이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네. 우리공화당, 열린민주당, 기독자유당, 새벽당이네요. 네. 그 격차가 좀 큰 것, 조작이 되어 보이는 것만 추린 겁니다. 나머지는 아마 조작이 안 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한테는 많은 표가 배정됐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당에서는 많은 표가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죠. 네. 여기서 빼앗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새벽당도 상당히 많이 빼앗긴 네. 거네요. 네. 아마 뭐 새벽당 같은 경우는 표를 가져와서 득이 된다고 하기보다 아마도 혹시라도 그 후보가 배출될까봐 견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뺏어봤자 그렇게 많이 못 뺐거든요. 그다음 우리 공화당도 이제 표를 빼앗긴 집단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조슈아님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표를 가지고 또 계산해서 몇 표 정도 더 얻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득표수에서 얼마 퍼센테이지를 네. 3% 넘었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두 집단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다른 당이 딴 표를 훔쳐온 정당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서 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명확하죠. 네.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하고 붉은 거 마이너스입니다. 예, 격차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하고 기독자유당과 새벽당은 표를 빼앗긴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금 뭐 증거 보전 신청 이런 거 요구하는 것은 빼앗긴 표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도 명예와 직결된 거죠. 이렇게 그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새벽당 같은 경우는 중국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 우리는 그 중국의 어떤 잘못된 정책에 반하는 걸 할 것이다. 어떤 그런 그 정당만의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특징들이 있으면 그 특징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지지한 국민들이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무참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힘들지만 네. 어떻든 간에 상당한 종류의 그 데이터 조작이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붉은색은 표를 빼앗겼고 네. 그 다음에 푸른색은 네, 네. 표를 그냥 예, 남이 딴 거를 자기 걸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 대신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여기서 그 정당의 전체 득표수에 그 크기를 여기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시민당이 퍼센트가 작다고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네. 득표수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또 계산해서 발표하시면은 예, 예. 국민들은 아마 충분히 계산하실 수 그런 능력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엑셀 여러분들 다 공개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조슈아님한테 요즘에 생업을 한 2, 3주 정도 나왔으니까 후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 도표를 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몇 퍼센트나 뺏겼는지 표수로 몇 개를 뺏겼는지 이런 부분 한번 조사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구 조사할 때도 국민들께서 엑셀 열심히 하시면서 나이 있으신 분들도 또 나름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고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진짜로 조사했던 내용이 저에게 도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국민들이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해갈 때 국민들이 다 같이 아 조작이 됐다는 것도 인식도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국민의 어떤 그 공감대 형성도 되는 것 같아서 아, 상당히 공개되는 해서 같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